이제 종부세입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예. 이거는 과세 대상이 그죠? 우리 주택하고 토지. 요 토지인데 요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이다. 그죠? 여기 종부세 과세 대상. 알겠죠? 주택과 토지다. 그 이 주택은 금액이 얼마냐? 6억 초과. 그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요 별도는 80억 초과. 요거는 5억 초과 보입니다. 5억.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요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다. 그죠? 요게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세율, 요 주택은 0.5에서 2%. 요 별도 과세는 0.5에서 0.7%. 요거는 0.75에서 2% 세율을, 요런 세금을 6월 1일 기준해서 납부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보통징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그죠? 요게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요 재산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죠? 아직 공부에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 납부를 원하면은 요걸 인정해 준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원칙은 보통 징수. 요거는 예외가 자진 신고 납부다. 그죠? 요게 종부세다. 그럼 12월 15일까지 세금 안 냈다.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죠? 요거는 3%. 또 안 내면은 1.2%.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이걸 우리는 중가산금. 요 중가산금은 종부세는 100만 원 이상, 국세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중과상금 제도가 징수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예, 임대주택은 제외. 요거 제외. 그다음 두 번째는 숙소 있죠. 기숙사. 뭐 어린이집 등등 이런 그죠? 예. 문화재 주택, 노인 시설 이런 거 등은 제외하고,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 요것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5년간은 과세 안 한다. 그리고 별장 제외. 요거 내에게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죠? 제외하고. 하나 더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1세대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물론 요거는 등기가 이제 단독 소유죠. 공동 소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그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첫째 뭐냐? 기초공제 3억 해준답니다. 3억을 공제해준다. 알겠죠? 6억 초과분에다가 기초공제 3억 해준다. 결국은 9억을 빼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만약에 주택의 가액이 10억이다. 10억이면은 과표가 6억 초과 그랬죠. 그러면 6억을 빼야 되잖아. 그죠? 4억이 되죠. 그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에다가 다시 또 3억 또 빼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만 세금 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9억이 공제됩니다. 9억.
두 채 가져서만 6억 공제. 알겠죠? 요게 기초 공제가 3억이다. 다음 두 번째는 연령별 공제가 있죠.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입주대자는 10% 공제해준다. 10%. 65세 이상이면은 요거는 20% 공제. 70세 이상이면은 30%를 공제해주는데, 요거 10% 공제, 이거는 세액 공제라 이랍니다. 세액, 세금을 공제해준다. 알겠죠? 요거는 기초공제고,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세금이 나왔죠. 만약에 세금이 100만원 나왔다, 그죠? 100만원. 요 100만원에다가 요게, 요걸 공제해줍니다. 요게다가. 예? 뭐 10%, 20% 요게 공제. 요거 우리가 세금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보유기간 공제해준다, 그죠? 5년 이상 보유했다.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요거는 20% 공제해 줍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이거는 40%를 공제해 주겠다. 이것도 물론 무슨 공제다? 세금을 공제해 준다. 세액 공제. 요거 알겠죠? 그리고 이 주택 6억이다, 80억이다, 5억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부부 합산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합산할까요? 개인별로 갈까요? 예? 합산은 개인별입니까? 개인별입니다. 알겠죠? 합산 안 합니다. 알겠죠? 합산은 개인별이다. 모두 따로따로.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이런 식으로. 법인도 본점 따로, 지점 따로입니다. 법인별, 이런 식으로. 뭐 세대별 합산한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대별 부부 합산 하면 안 되고, 모두 개인별 합산이다. 세대별 합산 아닙니다. 부부 합산 아니다. 알겠죠? 요거 합산 아니고, 모두 개인별 합산한다. 알겠죠? 따로따로.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이런 식으로. 예, 따로따로. 이것도 상한제가 있죠, 그죠?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상한제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우리가 100분율을 하면은 100분의 150이라 표시합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낼 때는 여기에 20%만큼 부가세를 낸다, 그죠? 요 부가세가 뭐냐? 농어촌 특별세. 요게 부가세다. 농특세라는 부가세를 낸다. 그죠? 요거. 요게 종부세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죠? 요게.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 별도와 종합. 주택은 6억, 80억, 5억.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세율 6월 1일 납기. 보통 징수, 예외가 있다, 그죠? 신고 납부, 가산금 징수되고, 그, 요런, 1세대, 1주택자, 그죠? 공개해준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죠, 그죠? 만약에 결혼했다. 신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신랑 명의로. 그 신부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둘이 혼인했습니다. 혼인했으면 집이 두 채죠? 2주택자 됐잖아. 그죠? 집이 두 채다. 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하고 세대를 합했다. 합해서 집이 두 채가 됐죠. 그죠? 내 앞으로. 그러면은 1세대가 2주택이 되었으면 요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잖아. 그죠? 요런 경우는 2주택자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 혼인주택이나 합가를 한 경우에는 5년간은 요 합산한 것을 유예해 주겠답니다. 5년간. 즉 말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1주택자로 보고 요런 혜택을 주겠답니다. 5년간은 합산을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5년간 유예해 준다.
그래서 요게 종부세다. 자, 거기 우리 요 액정 한번 볼까요? 예, 90쪽에. 거기 나와 있는 거. 거기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죠? 종부세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거기 우리 책에 나온 데 다시 요 액정 요겁니다.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종부세 어떤 내용이라도 그죠?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요게 다. 요 안에 다 나오죠, 그죠?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거기 뭐 좀 추가할 거 말씀드릴게요. 예, 90, 넘어가서, 92쪽. 예, 그 납세 의무자.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죠? 다음, 93쪽에 아래 보면은, 그 가운데 좀 보세요. 세 공제 나와 있죠, 그죠? 연령별 공제 나와 있다. 요거잖아, 요거. 10%, 20%, 30%, 보유한 공제 20%, 이거, 근데 이거는 중복 적용한다, 그죠? 중복 적용해줍니다. 그죠? 요거는 중복 적용한다. 즉, 말해서 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요 30%하고 40% 하니까 모두 몇 프로? 70% 공제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고. 다음, 뒤로 가서, 그 뒤에 가면은 뭐 부가증수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 뒤로 가면은 가상금 나와 있고, 하나 추가할 거 95페이지. 그 95쪽에 위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분납이 있죠?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거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안 됩니다. 요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두 달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재산세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납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두 달간 분납할 수 있다. 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은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아래 가상금이 나와 있죠? 요거 가상금 3%와 중가상금 1.2%.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가 20%. 그죠? 그 외의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알겠죠? 준용한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택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죠? 그 10억짜리인데 만약에 집이 두 채면은 요것만 공제받죠? 1주택이면 요거 공제받는데, 만약에 집이 두 채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얼마가 되죠? 4억이 나오죠? 4억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80%잖아. 그죠? 그러면 3억 2천. 요 3억 2천만 원의 세율 알겠죠? 6억까지는 0.5%입니다. 세율이 그럼 금액이 160만 원 나왔다, 그죠? 요게 세금이 산출됐죠. 16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 내가 소유한 요 집이잖아, 그죠? 10억짜리면은 요런 집을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세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 재산세 납부했죠, 그죠? 재산세. 주택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재산세 냈다, 그죠? 냈는데 지금 우리 법은 6억을 초과하는 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이러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죠. 근데 또 6억 넘는 부분에서 종부세 내세요 이러잖아.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중복되죠. 두 번 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요거 납부했던 재산세 부분 요걸 공제해 주겠답니다. 요거. 응? 공제. 알겠죠? 요걸 빼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6억까지는 무슨 세 낸 거죠? 재산세. 요거는 무슨 세? 종부세 낸 거잖아. 그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낸 거잖아. 알았죠? 그런데 우리 법은
개선을 아예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냈다가 공지해 줍니다. 알겠죠? 요까지 냈다가 그러면은 요 160만 원에 다 이걸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걸 공지해 줍니다. 요 부분. 알겠죠? 요게 재산세. 그죠? 요 재산세를 빼고 나서 요 금액이 우리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되죠. 그죠? 그 재산세라는 거는 요거. 6억 넘는 재산세. 그죠? 그래서 요게 6억을 초과한 재산세를 말한다. 알았죠? 6억 초과 재산세를 빼고 나면은 종부세다. 이거 우리가 뭐 계산해서 세금이 얼마냐 이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이해하세요. 10억짜리면은 6억 빼고, 그죠? 거기에다가 80% 하니까 여기 나오잖아.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니까 요 세금이 나왔죠. 여기에서 요 재산세를 뺀다 하는 거, 요 부분. 알겠죠? 그냥 항상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마지막에 빼주는 게 뭐다? 재산세. 요거 빼준다 하는 거. 알겠죠? 빼고 나서 요게 납부할 종부세다 하는 거. 요금 하나 기하면 돼. 재산세를 뺀다 하는 거. 알겠죠? 요렇게. 네, 요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 그죠? 주택과 토지, 이 토지에는 별도와 종합이 해당되고, 주택은 6억, 그죠?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이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80%씩이다. 세율이 있고, 그죠? 6월 1일, 납기. 고지서가 발부된다. 보통징수. 또 요거 예외가 있다, 그죠? 자진신고 납부. 주소지관할 세무서다. 연하가지 세금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요거. 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 별장은 제외한다. 그럼 요게 단서입니다. 그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다. 기초공제 3억 해주고, 요렇게 연령별 공제가 있고, 보유기간 공제가 있다. 그리고 종부세에는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종부세 하나. 알았죠?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소득세입니다. 예, 우리가 하고 이제 양도소득세. 제가 뒤로 넘어갑니다. 106쪽에 뭐 혹시 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이제 양도소득세, 그죠? 그 106페이지. 양도소득세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그죠? 공부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부동산을 양도해서 내는 세금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뭐죠? 과세 대상, 그죠? 양도의 개념이다,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리고 소득이 나오죠?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차이. 요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적용한 거, 요게 세금. 요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비과세. 요게 2년이라 하는 거는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이라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요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양도세 과세 대상 몇 가지죠? 응? 비과세. 그리고 보유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잖아. 그죠? 하나씩 이제 구분해서. 예. 차례대로. 첫째. 과세 대상부터 할게요.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다.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 내야 된다. 과세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과세하겠답니다. 그죠? 양수 내라. 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이제 요게 작년부터 과세하는 거죠? 파생상품. 요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다섯 가지. 자,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알겠죠? 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요약집. 먼저 거기에 107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 대상. 그 107쪽에 보면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그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부동산이야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권리 하면은 요 권리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을 나눠준다. 그죠? 그게 첫째 뭐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죠? 요거. 그리고 우리가 외울 때는 뭐라 하죠? 지, 전, 등, 임. 요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게 이제 요게 보면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을 말하죠. 그죠? 재개발 입주권 등등. 청약예금증서,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공유소매 매립권. 그죠? 이런 게 권리다. 주식. 주식하면은 요거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해서 상장법인은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뭐 한다? 과세. 그죠?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비상장은 과세한다.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해도 단 이 상장법인의 대주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걸 과세한다. 장외 거래도 요거는 과세하겠다. 그죠? 요거는 과세한다. 요게 주식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 하면은 네 가지 나온다. 그죠? 네 가지. 하나는 특정 법인의 주식. 또 하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죠? 세 번째가 영업권. 요거는 항상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 권리금. 요거 과세하겠다. 그리고 회원권이 있다. 요 회원권 하면은, 예, 주주회원권. 그죠? 회원권 하면은 뭐, 일단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뭐, 이런 회원권에다가 주주가 그 회사의 시설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런 주주회원권도 양도하면 과세하겠다. 요거다. 그죠? 그럼 요런 이제 특정법인과 과다법인을 하는 거는, 예, 전체, 우리 어떤 회사가 있다. 그죠? 이런 회사가 있으면은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예금 뭐 주식이 있는데 이런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50%가 넘으면은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으면은 과다 법인이라 요래 칭합니다. 알겠죠? 다시 부동산 보유가 50% 이상이면은 무슨 법인? 특정 법인. 80% 넘으면은 과다 법인. 알았죠? 이 회사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회사에 그 주식이 50% 이상이면 대표이사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과세하겠답니다. 요 주식을. 그럼 요 주식을 양도하는데 요게 기간이 3년 소급 합산해서 50% 양도할 때 과세하겠다. 그죠? 3년 합산해서 50% 양도할 때 과세한다. 아,
전체 재산 중에서 이게 50% 이상인 법인이다, 그죠? 부동산, 그 법인을 우리가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런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 과점 주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과세한다. 요 기간이 3년 합산해서. 그리고 80%가 넘으면 과다 법인이라 하고, 이 전체 재산 이 80% 그죠? 굉장히 많다, 그죠? 전 부동산인데, 하는 업이, 이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뭐냐, 업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이런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스키장, 휴양시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은 전체 재산 중에서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업을 하고 있으면은 전체를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답니다. 100%. 그러면은 이걸 다 부동산을 보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요거는 주식으로 안 보고 물어보죠.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한 주라도 뭐 한다? 과세하겠답니다. 왜? 부동산이니까. 그죠? 부동산 양도니까. 요것도 양도 차익에서만 세금 내라 이겁니다. 과세한다. 알았죠? 요거는 모두 주식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요 네 건은 주식이죠. 이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한번 나오던 요거 나왔죠, 그죠? 상장법인은 과세하고 비상장은 과세 안 한다 해서 나왔죠, 그죠? 틀렸잖아.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시험 잘 안 냅니다, 주식 관계는. 왜냐하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보니까 잘 안 냅니다. 그 참고로 알고. 응? 이런 거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죠? 아, 이런 뜻 정도는 요 정도 해서 알고. 권리금, 요거 과세한다, 그죠? 우리 학원. 우리 학원을 만약에 판다고, 이 학원을 만약에 판다면, 우리 학원에 뭐가 있겠죠? 권리금 있겠죠? 그죠? 권리금 있잖아. 요 권리금 양도세 내라, 이겁니다. 양도세. 알겠죠? 무슨 알겠죠? 학원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학원은 두고, 학원 간판, 예를 들어서, 그죠? 학원 간판이 만약에 뭐 등록이 돼 있다. 명의가. 그죠?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말하면, 그죠? 상호권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뭐 넘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권리금 받았다. 그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요 세금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무슨 세죠? 양도세니까 반드시 여기 들어요, 요거. 알겠죠?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무선세? 양도세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파생상품은 뭐 주식에서 파생된 거죠. 주가 지수 거래다. 뭐, 그걸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 과세 대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찾아봐라. 딱 시험에 그동안 나왔는 게 항상 이거 나왔죠. 이거. 답이 이어서 나오죠. 이거. 알겠죠? 요거. 시작.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 등기를 빼버립니다. 등기 안 된 거. 그죠? 요거. 영업권에 요걸 빼버려. 함께 하나 빼버리고. 그죠? 영업권 단독 양도.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영업권과 함께 양도, 요거는 사업용 권에서 함께 양도 영업권의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요런 거, 과세 대상은 지전 등임, 요거 영업권 함께, 알겠죠? 과세 대상. 그 나머지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시험에 나오는 거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물어보는 거, 응? 알겠죠? 시험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법인이 뭐냐, 과다 법인이 뭐냐 맞는 것처럼 이렇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는 과세가 인거 아닌거 이렇게 그동안 시험에 예,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되죠, 그죠? 이게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과세 대상 질문 있으면 하시고. 다음 이번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요거.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요거. 그죠? 요거 정리하자. 그죠?
양도의 개념이죠, 그죠? 요건 우리가 사실상 유상이죠. 요걸 양도세 내는 거, 요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거. 알았죠? 요거는 세금 내는 거, 요거는 세금 안 내는 거. 예? 양도인 거, 아닌 거. 요거 암기하자 그랬잖아.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시작. 매, 수, 대, 부, 합. 시작. 매, 수, 대, 부, 합. 다섯 개 다 암기하면 되잖아. 그죠? 양도인 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 과세대상 여기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양도 개념이다. 그죠? OX. 예? OX. 오, 양도하는 거는,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실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 유상이자를 말한다. 알겠죠? 요거 반대말이다. 형식상 유상의 반대는 뭐고? 무상. 그죠? 요거는 양도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게 들어가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죠? 매수 대부합 시작. 매수 대부합. 요 다섯 개만 좀 암기하자. 그죠? 암기하고. 매가 뭘까요? 매매. 매매. 매도. 팔았다. 그죠? 요게 양도잖아. 수는 뭐죠? 수용. 대는? 그죠? 대물 변제. 부는? 예, 부담부 정려. 합은? 합의 해제. 알았죠? 당사자 합의 해제. 요거는 양도다. 어, 매수 대부하. 이렇게 다 기억하고. 무상. 무상하면 뭐죠? 네, 정려 또 상소.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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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요거, 요거. 요거 세 개.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세 개, 세 개. 요 세 개.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알았죠? 환지, 환지는 세금 안 낸다, 그죠? 환지, 공유물, 분할, 두 사람이 공유했던 거 나눴다. 그리고 양도담보. 요 세 가지. 끝났습니다. 그죠? OX. 응? 매수, 대부합. 이거는 양도 아닌 거. 이거 양도인 거.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양도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죠. 그죠? 매매 나왔다. 매매 나오면은 따로 나온다. 두 개. 요 두 개 따로 뭐가 있다? 교환. 교환도 같은 거잖아. 그죠? 또 하나는 뭐다? 그렇죠. 현물출자. 이것만 암기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살. 살은 여러분들 붙여도 되지, 뭐. 그죠? 매매가 뭐죠?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매가 뭡니까? 팔았는 거지, 뭐, 배우는 거. 쉽게 생각해, 쉽게. 수용은 뭐죠? 알긴 알겠죠? 대물 변제 뭐죠? 예? 알겠죠? 뭡니까? 변제 갚았잖아. 부동산을 갚아주는 거. 그죠? 대물 변제. 물건을 대신 갚았다. 요 물건으로 대신 갚고 요 물건을 팔았는 걸 본다 이겁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빚을 갚았는데 요 물건이 부동산이잖아 대부분. 그죠? 요 부동산을 우리 팔았는 걸 본다. 그 양도세 내라 이겁니다. 요거 요거 부담부 정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부담부 정려는 정려잖아. 그죠? 정려는 정려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부담이 붙었잖아. 그죠? 뭐를 부담하는 거? 그렇지. 채무 부담. 그 내가 돈을 정리하면서 그 일부가 빚을 부담시키는 거잖아. 그죠? 채무 부담. 내가 건물 하나, 그죠? 요런 건물을 하나 뭐 3억짜리 건물이다. 그죠? 요걸 정리를 하면서
은행 빚이 요 속에 2억이 있는데 요거 네가 갚아줘라 이겁니다. 그게 부담부증해잖아, 그죠? 이건 무슨 말이죠? 당사자 서로 합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거, 그죠? 상속이 뭐죠?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 살아 조금만 주의해 보면 돼요. 그래, 우리 여호자 시작. 매수 대부합. 환지는 뭐죠? 많이 나왔잖아, 그죠? 땅으로 돌려받는 거, 그죠? 땅 돌려받는 거, 그죠? 땅, 땅. 분할 나누는 거. 요거 뭐죠? 양도담보, 그죠? 양도는 양도인데 뭐쪼로? 담보쪼로 한 거잖아. 여러분들 왜 뭐 민법 시간에 보면은 뭐 가등기 양도 담보 가등기 공부하죠. 얘는 그런 건데 뭐 그렇게 민법상처럼 우리 복잡히 할 필요 없고 세법에서 그냥 간단히 말 뜻만 알면 되잖아, 그죠? 담보쪼로 넘기는 거 알겠죠? 그 담보쪼로 넘기는데 팔은 거 아니잖아. 그래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둘이 가져도 나눴는데 뭐 이거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내 땅 내가 받았는데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상속받았는데 세금 안 내죠. 이건 다른 세금 내죠, 그죠? 상속세, 증여세, 그죠? 그래, 우리는 이제 요래 외우고, 그죠?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서, 그게 내용.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 한번 보세요. 예, OX 한번 보세요. 그 뒤로 좀 넘기면 몇 페이지 나오죠? 110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110쪽에 보면은, 예, 그게 나오고,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111쪽에 보니까 그 하나 부담부증이 보이네, 그죠?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 우리 뭐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채무를 부담한 조건 정리하는 거다, 그죠? 요거 제가 뭐 예를 이걸 많이 들어줬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그죠? 형제 간에, 그죠?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한다. 5억을 증여한다. 그죠? 건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갖다가 동생한테 준다고 봅시다. 뭐 형제간에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죠? 자, 단순하게 형이 동생한테 증여하면은 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누가?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지. 동생이 내야 되죠. 그죠? 이 사람 내면 되죠. 그죠? 증여세,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증여받은 요 건물에 형이 옛날에 저당을 요 하고 저당권을 소정했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썼다 이겁니다. 형이 여기 돈 좀 빌려 썼습니다. 돈을 좀 빌려 썼다, 그죠? 3억을 빌려 썼답니다. 빌려 쓰는 걸 못 갚았죠, 그죠? 아직까지. 그러면 요 건물 5억 속에는 돈 빌린 돈, 빌린 돈 3억 있습니다. 그 동생한테 요 3억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동생 네가 갚아줘라, 그죠? 요 네가 좀 갚아줘라.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5억짜리가 건물 5억짜리잖아, 그죠? 그 요 속에 빚 3억 있으니까 2억만큼 공짜로 받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채무, 요 증여 금액 속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예,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죠? 앞에다가 뭘려야 되죠? 채무. 그 채무를 부담한, 일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뭐 하는 거? 증여하는 거다. 그죠? 이때, 동생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그치? 공짜는 2억이잖아. 그죠? 공짜 받은 2억 맞죠? 2억 받았잖아. 5억짜리 물건을 공짜 받은 거 아니죠? 그죠? 요 속에는 형이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었으니까 실제 동생이 공짜로 받은 건 2억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3억, 건물 5억짜리 받았으니까 그 3억은 대가가 있죠? 그죠?
3억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으니까 요 3억은 대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공짜로 받았다 무상이고 요거는 유상이죠. 유상. 요거는 뭐죠? 무상. 요거는 유상. 유상은 뭐가 된다? 양도. 알겠죠? 이거는 무상, 유상. 무슨 알겠죠? 무상, 유상이다. 그럼 요 정려받은 2억은 세금 무슨 세 내야 되죠? 정려세. 누가? 수정자, 동생이 내야 되고. 요거는 누가 내야 되죠? 양도자 누가 낸다? 형이 낸다. 그죠? 형. 알았죠?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동생이 아니고 이 형의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라면은 형제가 부부간에는 양도가 뭐가 되죠? 정려가 되죠. 그럼 만약 이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면은 양도가 여기 뭐가 돼버리죠? 정려가 돼버리니까 결과는 정려가 얼마? 5억이 돼버리잖아. 그죠? 정려가 5억. 알겠죠? 요거 요게 부담부 정려다. 그럼 자 정리할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유상과 무상이 나왔다. 그죠? 요거는 유상은 양도가 되고 무상은 정려가 되었잖아. 요게 3억이라는 게 바로 채무잖아. 채무가 양도 맞죠? 그죠? 요게 요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채무를 부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양도. 나머지는 정려. 채무를 부담하고 요게 양도가 되죠. 그죠? 양도. 요거는 나머지는 정려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채무를 부담하고 요 부분이 양도가 되잖아. 5억 중에서 3억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 2억은 뭐가 되죠? 정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부담부 정려다. 당사자 합의 해제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반대말은 우리가 무효소송 같은 거 판결을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판결을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양도를 안 본다. 자, 또 보게 우리 요약 한번 볼까요? 부담부 정리는 알았다. 그죠? 예. 네? 예? 갚아야죠. 그죠? 예. 요 동생이 나중에 요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되겠지. 아, 아, 요 부분에 양도, 요 형이 요 양도가 되죠. 그죠? 그렇죠. 상대편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지. 유상 취득. 자, 보세요. 형 입장에서는 요게 유상 양도잖아. 맞죠? 그죠? 양도는 유상 맞죠? 그죠? 유상이잖아. 그러면 형 입장에서는, 형 입장에서는 요걸 우리는 양도잖아. 그죠? 무슨 양도를 하죠? 유상 양도 맞죠? 그죠? 동생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유상 취득 되잖아. 그죠?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그럼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지. 맞습니다. 취득세. 그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보세요. 취득세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이것도 있잖아. 부부 간에. 그죠? 부부 간의 양도는 부부 간의 매매. 부자 간의 매매는 이거는 정상거래 안 보죠.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그랬죠? 정려로 간주한다. 그죠? 정려로 보잖아. 그렇죠? 정려로. 그 정려가 됩니다. 그죠? 정려. 그런데 그 정려라는 건 결국 이제 유상이 아니고 뭐로 본다? 무상으로 본답니다. 그죠? 무상. 그런데 이게 항상 정려가 아니고 원칙상 정려잖아. 그죠? 원칙.
예외가 있죠. 그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언제? 우리 이거 했습니다. 남편이 경매로 남편의 집이 넘어간다. 그죠? 경매로 넘어가는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건 정성거래 맞죠? 남편의 집이 말하면 남편이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재산을 배우자가 취득했다. 그건 정성거래 맞죠? 남편이 만약에 그저 정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주식을 배우자가 취득했다. 정성거래 맞죠? 또 부부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매매 사실이 입증이 되면 정상거래 맞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보세요. 원칙은 양도가 아니고 정려가 되지만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정상거래 맞죠? 그죠? 양도로 본답니다. 그죠? 양도로 본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잖아. 양도가 된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취득이 되는 거잖아. 문서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지. 맞죠? 그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 사람이 양도면 이 사람은 취득이잖아. 알겠죠? 취득이 된다. 유상취득이잖아. 요거는 무상취득이지만 요거는 유상취득이 돼. 이거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요거다. 예, 좋아. 다음에 그 뒤로 아래 111쪽에 양도담보. 간단하게 이거, 그죠? 요거. 양도, 소유권 넘기줬는데, 뭐 쪼로 넘겼다? 담보 쪼로. 그죠? 넘기죠. 요거는 양도시 과시 안 한다. 그죠? 뒤로 갑니다. 112쪽에. 예, 112쪽에 보니까, 예, 그거 보니까, 환지. 이런 거. 그죠? 환지나,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거는 과시 안 한다. 원래 내 땅인데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땅을 돌려받았는데 내 땅을 형식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이런 거는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알겠죠?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는 세금 없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113쪽. 아,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와 있네. 4번 110 거기에 113쪽에 4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방금 말 요거네. 요 내용이네. 그죠? 부부간에는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원칙상 뭐로 간주한다? 정려지만은 이런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 등등은 요런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본다. 그죠? 그 말이에요. 정상거래. 양도로 본다. 응? 경매로 넘어가는 재산을 배우자가 참여해서 경매받은 거는 정상거래 맞잖아. 그죠? 양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래가 거기에 나와 있죠. 1번 법원의 경매, 2번 파산 선고, 3번 공매, 뭐 경매나 공매. 그죠? 4번은 정권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팔았다. 그걸 취득한 정상 거래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매매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그럼 거래 정상 거래 맞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알겠죠? 양도로 본다는 거는 무슨 세 과세하겠다? 양도세 과세하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양도로 본다는 거는 양도세 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상대편은 무슨 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고. 알겠죠? 예. 자, 과세 대상 좀 안겨갑니다. 자,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요거, 요거 시작. 지전, 등임. 요, 아까 기타 자산에서 영어권. 영어권은 항상 뭐가 나온다?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요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알았죠? 양도로 보는 거. 자, 시작. 매, 수, 대, 부, 합. 매매 나왔다. 교환, 현무, 출자. 수용. 대물 변제. 부담부 정려. 합의 해제는 양도. 알았죠? 판결 해제는 양도 아니다. 그죠? 상속전도 양도 아니죠? 환지도 아니다. 그죠?
공용을 분할도 아니다, 그죠? 요것도 양도 아니죠? 알겠죠?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담보쪼로 돈 빌리면서 담보쪼로 넘겼습니다, 그죠? 돈 빌리면서 담보쪼로 넘겼으니까 양도 팔은 거 아니잖아, 그죠? 잠깐 내가 저당 접힌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만기가 돼가지고 요 채무를 이행 못했다. 채무를 이행 못 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가등기 했다가 이게 이제 본등기에 이루어져 버리죠. 그죠? 그 진짜 소유권 넘어가잖아.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죠? 채무를 이행 못 해서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되죠? 양도지. 그죠? 그거는 양도잖아. 그렇죠? 내가 담보쪼로 소유권을 갖다, 그죠? 담보쪼로, 예, 잠깐 맡겨놨는데, 채무 이행 못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거는 양도 맞죠? 양도 맞죠. 환지인데, 요 환지지만은, 정감이 있다. 내가 받을 권리 면제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 그죠? 증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요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내야 되죠. 그죠? 양도세. 그죠?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소유 지분이 50%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만약에 갑과 을이 나누면서 50%씩 나눴다. 이거는 세금 안 내죠. 근데 만약에 요거 원래 지분이 50대 50을 갑을이 배분하면서 요거 70대 30으로 나눴다. 그죠? 그러면 갑은 20%만큼 뭐 한 거죠? 취득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을은 20% 팔았는 거죠. 이 사람 무슨 세? 양도세. 이 사람 무슨 세?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 지분이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요런 이제 특별한 경우다. 그죠? 환지도 증감이 있으면은 증가된 부분은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양도세,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 지분이 증가된 자는 취득세, 지분이 감소한 자는 양도세. 양도담보인데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거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요게 OX까지.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